주말 이렇게 좋은 시간, 좋은 날씨에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저희 헤어질 결심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보시기 전에 제 감독님과 배우분들 먼저 인사드릴 예정인데요. 박찬욱 감독님, 황희 배우, 김신영 배우, 플러스로 맞아주세요.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 내고 시간 내고 이번 곡을 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는 아주 어떤 준비도 필요 없고 특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볼 필요 없고 오히려 그러면 불리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흐름 속에 몸을 맡긴다는 생각으로 영화가 흐르는 강이나 잔잔한 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몸을 맡기고 흘러서 흘러가시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스태프들 이름 올라갈 때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주제가 새로 녹음된 주제가 흘러나오니까 그것까지 다 듣고 같이 하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또 와, 이 토요일에 이 해피하게 예,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참 예전에 제가 여기에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 사실 이 예. 선입견과 편견이 붕괴되는 예. 영화고요. 그리고 재밌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말 그대로 웃음 코드가 있는 편한 영화니까요. 함께 즐겨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설의 역의 강우희입니다. 야우랴! 감사합니다. 我想说这个影厅是我刚走到现在进来以后特别舒服的一个影厅。 지금 오늘 여러분의 반을 다녔는데 지금 이 반이 들어왔는데 좀 더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반입니다. 이건 应该是因为你们 아, 여러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很高兴你们能够在这里和我们一起 谢谢你们，请大家一定要叫朋友来一起看，然后还有把你们的感觉写到网上，让更多的人来帮我们的电影，然后希望有更多的人来看，那我们才能继续做电影。谢谢。 여기서 저희와 함께 있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보신 후에 영화에 대한 느낌을 인터넷에 잘 남겨주시고 또 친구분들한테 얘기해서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화관에 계속 와주셔야 저희가 영화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영화관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希望有机会来这里和你们面对面的这个交流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하고 만나서 함께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떠나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네, 특별한 굿즈 선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각각 한 번씩 좀 선정해서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화 제목을 이렇게 지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커플 뉴스는 이 영화를 보러 가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도 그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의 영화를 보러 결심을 하신 무모한 커플, 이혼 커플 손을 바짝 부르면서 아주 검은 마스크에 검은 옷 입으신 여성
남성분과 흰색 옷 입으신 남성분. 네.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뭐, 너무 즐거우신가 봐요. 네. 흰색 좀 풀어보자. 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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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저는 신형이라고 왔다. 신형. 아, 없어. 남자 형제, 남자 형제. 예, 예, 저도 사남. 예, 예, 아니고요. 없습니까? 신형? 신형이라고 같이 오더라. 없죠? 그러면 친구 소개로 오늘 처음 왔다. 친구, 그 친구들 본 거예요? 아, 친구, 본 친구가 옆에서. 어, 오케이. 예. 일단, 제일 먼저 육성으로 조용히 외쳐주셨던 예, 우리 용기 있는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